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있습니다. 태국 방콕입니다. 여기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이고요. 더워요, 더워. 네, 사실 제가 간건 아니고 직원들이 가서 저희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방콕점 설치 때문에 영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지금 방콕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방콕 시내로 들어왔고 여기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하냐면 지금 한국 KPGA 소속의 정민상 프로님이 오픈하시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JMS 골프 아카데미, 예, 우리 정프로님 골프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프로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프로들의 프로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자, 여기 우리 건물 봐서 알겠지만 태국스럽지 않죠? 예. 엄청나게 고급. 방콕 물가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부촌이에요. 예. 그래서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를 우리 정프로님이랑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태국에서 바닥 마감을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자, 저기 보입니다. SJ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JMS 골프 아카데미가 보이고 있고, 태국에서도, 방콕에서도 이 밤비니 빌라라는 부촌, 상당한 부촌이고,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쇼핑몰 있고, 한식, 일식, 중식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무조건 상권이 좋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예,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고, 여기 안에 테니스장, 풋살장, 뭐 프리미엄 키즈 카페, 뭐 키즈 전문 학원. 그러니까 정말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인데 이 멋진 곳에, 이 멋진 곳에 예, 상당히 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 있는 곳에. 자, 이제 보입니다. 저희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JMS 골프 아카데미. 자, 보이시죠? 우리 정민상 프로님. 멋지죠? 키도 크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게다가 잘생기셨고, 자, 인테리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한국보다 훨씬 더 고급이에요. 예, 우리 정희상 프로님이 무조건 그걸 고수를 하셨고 무조건 럭셔리로 간다. A부터 Z까지. 예, 이런 인테리어 저희가 한국에서도 못 해본 인테리어입니다. 예, 정말 극 프리미엄. 예, 스튜디오 중에서도 거의 볼 수가 없는, 예, 정말 비용을 아끼지 않은, 이런 장비 공수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바닥도 대리석 자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룸이죠. 예, 이제 프리미엄 레슨을 해야 되는데, 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전망 좋은 데는, 이렇게 전망 좋은데, 여기서 레슨을 한다. 와.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야. 상상도 못할 일. 저기 이제 호텔들 보이고 여기가 상당한 중심가라는 거를 방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유리로 마감을 쳐서, 예, 라카도 이렇게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프라이빗 레슨 룸입니다. 예, 여기도 전망이 죽이죠. 예. 정말 스크린 골프인데 전망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긴 또 프리미엄 레슨을 할수 있는 이제 오픈 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만의 자랑인 넓게 타석을 쓰고, 아, 키오스크 멋져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정프로님이 인테리어 하신 요 디자인과 우리 키오스크 디자인이랑 화이트 톤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을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어떤 고집과 컨셉,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골프 아카데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파도 우리 정프로님이 다 일일이 초이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테이블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골프 연습장입니까? 그냥 호텔 라운지라고 해도 호텔 라운지보다 사실 더 고급이죠. 네.
여기 지금 다 5성급, 6성급 호텔들이 그냥 좌우로 다 포진을 하고 있는 정말 부촌인데, 거기에서도 정말 전망 좋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멋지게. 예, 정프로님은 한국에서 KPJ 김봉섭 프로님, 이재혁 프로님, KLPJ 박소혜 프로님, 예, 이런 프로님들을 다 배출하시고, 그 다음에 태극 주니어 오동찬, 오동윤, 진승범 선수를 배출한 프로님이죠.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계도 프로님이시니까, 프로들의 프로님이시니까 다 검토를 하시고, 뭐, 큰 회사, 뭐, 작은 회사 한국에서 하시고, 이제 방콕에서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겠다. 이거를, 이 지금 매장을 JMS 골프 아카데미와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방콕점 토대로 해서 한번 태국에서 1등 먹겠다. 골프에서는 1등 먹었으니까, 이제는 이 레슨, 그리고 뭐 기기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한번 1등을 해보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 사실 오픈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오픈이 안된 상황인데도 이제 선수로 키우시고 싶은 우리 주변의 학부모님들, 뭐 식당가, 뭐 대표님들이 저희 문의를 엄청나게 주고 있어서 지금, 와, 보십시오. 건물에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야, 골프하고 수영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게 이게 이런 위치에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게 한국보다 더 비싸요, 여기가. 이런 입지에 임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촌이고, 예, 상당히 고급스러운, 타겟층이 상류층을 겨냥하고 있어서 이제 그에 맞는 압도적인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님이 이제 휴식과 레슨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마사지 샵도 인수를 해가지고 골프 레슨, 연습, 야, 이런 것들 같이 할수 있는, 역시 프로님은 프로님이고 선수는 선수예요. 역시 뭔가를 아세요. 야, 이런 압도적인 뷰를 보면서, 예,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래도 뭔가 좀 되게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잘될 만한 그게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진짜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미친 듯이 되네요. 골프 치고 수영 한번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마사지 받고,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거기다가 우리 정인상 프로님, 이야, KPGA 프로님들의 프로님의 프라이빗 레슨, 거기다가 스마트 골프. 야, 여긴 또 이제 레슨을 잘 멋지게 하시려고 우리 스마트 골프의 레슨 시스템, 스크린 골프와 이제 트랙맨이 접목돼. 야, 저 머큐어 호텔 옆에 힐튼 호텔, 미친 곳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비버리힐즈에 저희가 입점을 한 그런 기분이랄까. 하여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고, 우리 KPGA 정민상 프로님과 저희가 한번 잘 해가지고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방콕, JMS 골프 아카데미, 예, 우리 정민상 골프 아카데미, 예,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해보고, 한국에서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기기 수출, 그리고 이제 현지 우리 정프로님하고는 현지 아카데미 창업을 이제 할수 있는 이제 교두부 역할을 저희가 할 거고요. 태국에서의 멋진 모습, 우리 태국에 계시는 구독자 우리 형님들, 여기 한번 가서 진짜 어디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미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인테리어와 엄청난 레슨과 엄청난 프로님과 우리 엄청난 스마트 골프가 있는 이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방콕점, 예, JMS 골프 아카데미를 한 번쯤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번 세계로, 우리의 영토를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태국에서의 우리 정민상 프로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